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불굴의 도전 정신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대부터 내려온 불굴의 도전 정신이 마침내 국내 고급 자동차 시장에서의 지각 변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 국내 고급 자동차 시장은 해외 자동차 브랜드가 모두 차지했는데요.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의 뚝심 있는 전략이 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브랜드는 수많은 이들에게 일본 자동차 브랜드처럼 고급 자동차 브랜드를 만들 수 없을 거라는 우려와 걱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려를 2020년 한 해 동안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두 번째 SUV인 GB70은 국내 고급 중형 SUV 시장을 개척과 동시에 제네시스 브랜드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세상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GB70에 적용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소재, 그리고 디자인 등은 많은 분들에게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소렌토와 산타페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GB70를 생각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 공개가 되기 전 GB70의 시작 가격이 4천 초반대일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4,791만원이라는 GB70의 시작 가격과 더불어 풀옵션 기준 7,500만원대의 가격은 꽤 높은 벽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4,791만원이라는 시작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 중형 SUV 이상으로 괜찮은 기본 사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B70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제네시스 GB70 관련 소식은 제네시스 GB70 클럽을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출시일까지 카페 회원분들께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국내 중형 SUV 시장에서의 절대적인 두 강자가 있습니다. 바로 산타페와 소렌토가 되겠는데요. 두 차량의 경쟁은 마치 짜장면과 짬뽕의 대결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도 최근 출시한 제네시스 GB70로 인하여 중형 SUV 시장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GB70의 사전 계약 전날 하루 만에 1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간 판매 목표인 4만 4천 대의 25%가량을 하루 만에 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출시한 GB80 같은 경우 첫날 기준으로 1만 5천여 대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부족할 수 있겠지만 비슷한 차체 크기를 가진 신형 투싼의 경우 1만여 대의 판매 실적과 비교해 본다면 제네시스 GB70의 첫발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GB70의 판매 실적이 긍정적일 수 있었던 건 GB70의 출시 시기와 개소세 연장 발표가 함께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어려워진 내수 시장과 민생 경쟁의 회복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다시 시행된 개소세 인하 정책은 애당초 올해 개소세 인하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7일 정부는 개소세 인하를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덕분에 지난 16일에 공개한 가격보다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16일 첫 공개 당시 발표된 가격은 가솔린 2.5 터보 기준 4,880만원이었으나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시작 가격이 4,791만원으로 약 89만원가량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컨버전을 아시나요? 제네시스 GB70를 주문을 했는데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은 옵션이 있거나 추가하고 싶은 옵션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일정 기간 동안 파워트레인, 미션, 각종 옵션 등 소비자의 입맛대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계약 이후 약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컨버저 기간은 오는 28일을 끝으로 더 이상 수정이 불가능하니 혹시 내가 선택한 옵션들이 맞는지 다시 한번 더 체크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물론 품질 관련해서는 걱정스럽다는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출시된 제네시스 GB80의 엔진 떨림 현상으로 인해
디젤 모델 출고가 일시 중단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월 평균 4,000대 이상을 보이던 판매량이 8월에는 1,800대까지 판매량이 떨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3.0 직렬 디젤 엔진을 최초로 GV80에 적용함으로써 엔진의 내구성 및 품질 입증에 대한 부족함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 제네시스 GV70의 디젤 엔진은 그동안 대중적으로 많이 적용된 2.2 디젤 엔진이 적용됨으로써 GV80와 같은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겠습니다. 올해도 몇일 남지 않은 것 같은데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니 제네시스 브랜드의 질주는 엄청났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제네시스는 벤츠의 판매량을 넘어서지 못하고 국내 고급차 시장을 내줬는데요. 하지만 제네시스는 GV80와 G80를 필두로 마침내 사상 처음으로 10만 대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5만 2천 대를 판매한 BMW와 6만 7천 대를 판매한 벤츠의 아성을 뛰어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GV70은 2020년 12월에 출시를 했지만 내년 1월은 돼야 출고가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제네시스 브랜드의 질주를 예고하고 있겠는데요. 더군다나 GV80와 G80 두 차량의 대기기간이 3개월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꾸준하다는 점과 앞서 이야기했던 개소세 인하가 6월 31일까지인 점을 고려한다면 내년 자동차 시장에서의 현대자동차는 밝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제네시스는 고급 자동차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전용 전기차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제네시스 전기차에 대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재알람 채널을 구독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브랜드는 수많은 이들에게 일본 자동차 브랜드처럼 고급 자동차 브랜드를 만들 수 없을 거라는 우려와 걱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려를 2020년 한 해 동안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적어도 국내 시장에서의 현대자동차의 고급차 브랜드인 제네시스는 그 위치를 입증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국내 시장 말고도 해외 시장에서의 놀라운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겠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좀 더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재알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